오늘은 육각 모양 종이망 원경을 만들어 볼까요? 볼록렌즈, 오목렌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요. 휴대하기 편리한 망원경이에요. 망원경을 상하로 늘리고 줄이면서 관찰할 수 있어요. 물체와 맞닿아 있는 렌즈를 대물렌즈라 합니다. 눈에 맞닿는 렌즈를 접안렌즈라 합니다. 망원경의 렌즈를 통해 관찰합니다. 제품 구성으로 대물렌즈 경통, 접안렌즈 경통, 대물렌즈 덮개, 접안렌즈 덮개, 대물볼록렌즈, 접안오목렌즈, 양면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작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개인 준비물로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서 사용합니다. 제작 방법입니다. 1. 대물렌즈 경통, 접안렌즈 경통의 대물볼록렌즈, 접안오목렌즈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원형홈 가운데 부분에 잘 눌러 붙여줍니다. 테이프 반대편 접착면을 떼어 놓아줍니다. 2. 대물렌즈와 접안렌즈 덮개 부분을 접어 양면 테이프에 눌러 붙여줍니다. 3. 대물렌즈 경통, 접안렌즈 경통을 뒤집어 양면 테이프 접착면을 떼어 붙여줍니다. 4. 반대편 접착면을 떼어줍니다. 육각형의 경통을 만들어 잘 눌러 붙여줍니다. 5. 덮개 날개를 경통 4 군데씩 홈에 걸어 끼워주면 연결고리가 한 개 남습니다. 6. 대물렌즈 경통 날개 6개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접안렌즈 경통 날개 6개를 바깥쪽으로 접어 놓아줍니다. 접안렌즈 경통을 대물렌즈 경통에 잘 눌러 끼워줍니다. 7. 대물렌즈 경통 연결고리를 접어 덮개 날개 홈에 끼워줍니다. 약간 긴 대물렌즈 경통 마무리 덮개를 연결고리에 끼워줍니다. 마무리 덮개 날개를 안으로 접어 육각형에 맞춰 말아줘요. 8. 양면 테이프 접착면을 떼어 눌러 붙여줍니다. 반대편 접착면을 떼어 연결고리 안에 눌러 끼워 붙여줍니다. 제작 방법 7번, 8번을 참고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9. 망원경으로 사물을 보면 사물이 정상으로 보여요. 볼록렌즈는 빛을 모으고 오목렌즈는 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은 모양입니다. 바깥쪽으로 끝까지 빼어낸 모양입니다. 망원경으로 태양, 밝은 전구, 강한 불빛 등을 직접 볼 경우 눈에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실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망원경으로 보지 마십시오. 육각 모양 종이 망원경이 완성되었어요. 세원과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세요.